현대차가 애플과의 자율주행 차량 협의서를 부인했습니다. 애플과의 협업설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진짜 애플과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은 행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루투스 아이팅 신소 이번 시간은 애플과의 전기차 협업이 진짜 깨진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8일 낸 공시를 뜯어보겠습니다. 애플과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의 보도는 두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현대차는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게 자율주행 차량이라 밝혔습니다. 전기차 관련 풍문에 자율주행차로 대응한 겁니다. 불과 1개월 전 낸 공시와도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1개월 뒤 공시엔 전기차라는 단어만 쏙 빼놨습니다. 현대차가 단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시는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을 밝히는 겁니다. 허위 공시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고 주주 신뢰도 잃게 됩니다. 공시를 뜯어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협의는 할 수 있다. 또는 지금 당장은 협의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협의해왔거나 지금은 중단했지만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 라고도 읽힙니다. 만약 두 회사의 전기차 관련 협의가 무산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책임은 현대차에 실릴 겁니다. 이유는 바로 애플의 비밀유지 약정. 애플이 만약 등을 돌렸다면 업계에선 NDA 위반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가 협업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대차의 향후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미래차 사업을 함께하는 데 있어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애플과의 협의가 중단되는데 왜 타사와의 협업에 제약이 올까요? 현대차가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비즈니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19년 말 전기차 분야에 향후 6년간 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2025 전략을 공개합니다. 그 일환 으로 현대차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게 바로 eGMP입니다. eGMP는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의 뼈대를 만드는 거죠. 뼈대 위에 어떤 차체가 얹히느냐에 따라 차의 종류와 브랜드가 달라집니다. 현대 기아차 로고를 붙일 수도 있고 나아가 다른 회사의 차도 대신 만들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죠. 반대로 뼈대에 껍데기를 얹히는 전기차 시대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돌입합니다. 현대차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태계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공시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차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앞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현대차 그룹은 800V 충전 시스템을 대량 생산한 첫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시장은 현대차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죠. 플랫폼 공개 1년도 안 돼 로보택시도 준비하는 만큼 빠르게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현대차의 공시를 협상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플이 없어도 이 GMP의 큰 그림 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이걸 아는 애플과 현대차 모두 양극단에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합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현대차 공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 가능성이 열려있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GMP를 앞세운 현대차가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태도도 함께 읽힙니다. 블루투스 아이팅 신소 이번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슈를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TO 신소 다음 이 시간에